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5위, 2012년 영국 런던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와우 5위.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알고 있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온 국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유례 없는 18번째 종합 우승, 그리고 대회 연속 4연패 달성.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2013 독일 국제 기록 올림픽 우승!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 구직자, 그 사이에서 웃고 우는 모든 분들의 속 시원한 이야기가 있는 신개념 직업 토크쇼 세발자전거. 네, 오늘은 기술대국 대한민국의 수혜를 써가며 그 위상을 세계에 떨친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기술인들과 함께합니다. 채널 구독하세요. 채널 용접! 용접! 세계 최고의 기술 실력을 가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알고 계신가요? 각국의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50년 첫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올해 독일에서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개최돼서 46개 직종에 53개국, 1027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젊음의 꿈을 안고 일생일대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 모인 선수들은 열정으로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제의 현장이었던 기능인의 잔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막식. 자국을 응원하는 관람객들의 응원이 여느 올림픽 못지않을 정도로 뜨거웠는데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근대화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첫 번째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37개 직종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며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통산 18번째 우승, 대회 연속 4연패 기록이라는 자랑스럽고 놀라운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의 기능인. 바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빛난 기능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탁월한 손끝 기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손끝 기술을 다시 한번 제 세계에 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손끝 기술을 활용해서 이른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능올림픽 출전을 위해 노력했던 젊은이들의 땀과 열정, 그 결실이 이뤄낸 18번의 종합 우승은 바로 대한민국을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기능인들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 직장인과 구직자의 공감의 장이죠. 세발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은수입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 무역 전시센터에서 열린 제42회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모습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네. 아, 종합 우승을 하고 네. 이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젊은 선수들의 모습에서 정말 가슴 찡한 그런 뿌듯함과 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움까지 네. 느끼셨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네. 자,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우뚝 솟아나고 있는데요. 가장 인정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기술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특별히 이분들을 세발자전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얼마 전 대한민국 기술강국을 세계에 알린 세계 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의 주역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메달리스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기술의 밝은 미래를 또 몸소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시죠? 기능올림픽 출신 선배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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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을 모셨지만 이분들을 좀 소개하기에는 네. 우리들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예, 네. 대한민국의 기술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국제 기능 올림픽
한국기술대표이시며 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강병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 교수님, 스포츠와 관련된 올림픽에는 온 국민이 또 열광을 하면서 굉장한 응원을 보냈는데요. 사실 기능올림픽의 경우는 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국제기능올림픽은 1950년도에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도에 회원국이 되었고 67년부터 우리나라가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지난 7월까지 27번 참가해서 18번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대단하다. 대단해. 아, 정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이번에 기술 대표로 왔고요. 제가 1997년부터 저는 냉동 직종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네. 지도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냉동 직종 입사하면 냉동만도 못 먹어요. 진짜로요. 네, 오늘 또 교수님과 함께 이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요. 더욱더 이야기 보따리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면기술진흥국 기능경기팀장이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감독이신 윤상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아우, 슬차. 윤상인 팀장님, 대회마다 이제 한국 선수단을 이끄시면서 대단한 성적을 또 내셨고 감격의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네. 종합 우승 4연패. 와.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먼저 그 어려운 그 선수 생활을 참 참고해 준 국가대표 선수의 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국제심사위원, 지도위원, 그리고 선수를 육성해 주신 기업체 관계자 여러분, 네. 그리고 선수들에게 묵묵하게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예. 오늘 함께하는데요. 자,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 그 영광의 주역들이 함께한 오늘 세발자전거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자, 토크릴레이 턱앤턱!